만일 당신의 연인이 옛 연인과 자꾸 연락을 주고받는다면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라서 그렇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연인들이 꽤 흔하게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나르시시스트와 사귄 적 있는 분들 혹은 지금 사귀고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자꾸만 지나간 연인들과 연락하고 만나려고 한 적이 있지 않았나요? 모든 나르시시스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많은 나르시시스트 연인들은 옛 연인과의 연락을 끊지 못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 이전의 연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다거나 재산 문제가 걸려 있다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거나 하는 누가 들어도 충분히 이유가 될 만한 상황이라면 별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만나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헤어진 지 꽤 된 사람과 자꾸만 다시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지금 분명히 사귀는 사람이 있고 현재 사귀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싫어한다고 표현했음에도 이전 연인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일부러 연락할 빌미를 만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굳이 옛날 연인과 연락하는 거냐고,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에게 말하면 아마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제 헤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고 우린 그저 친구 혹은 동료 혹은 선후배 혹은 이웃관계일 뿐인데 내가 걔한테 마음이 있을까봐 의심하는 거냐?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이냐? 네가 친구가 별로 없으니까 인간관계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구나 등등의 말을 하며 도리어 화를 내고 비난하죠. 그냥 친구 관계일 뿐인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냐? 내가 내 친구 자유롭게 만나지도 못하냐? 네가 뭔데 내 인간관계까지 통제하려고 하냐 등등 이들은 연인에게 되려 화내며 죄책감을 유발시키는 데에 몰두합니다. 옛 연인과 얽히고 설킨 여러 사람들과의 이익관계라든지 그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나 동호회 활동, 취미 활동 등등까지 나열하면서 내가 이런 것까지 다 포기해야 되냐라고 성질을 내죠. 나르시시스트의 비합리적인 행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가 좀 더 관대하게 행동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인내심이 없는 걸까? 다들 이해하고 사는데 나만 이러는 건가? 연인 말고는 이성 친구가 없는 내가 바보인 걸까? 등등 자기 자신을 문제의 원인인 것 마냥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연인 관계가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나름 둘 다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에 나르시시스트가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 삼기가 힘들어져요. 나름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저런 행동을 하나 보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별을 생각해 본다든지 할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옛 연인에게 계속 연락하는 것을 나는 이상하다고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계속해서 문제가 아니고 별일이 아니고 네 생각이 이상한 거다라고 얘기하죠. 나만 마음 넓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모든 게 다 좋은데 내가 생각이 이상한 건가 보다라며 또다시 인내심을 발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전 연인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연인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에 진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 부탁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귀담아 듣고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는 지가 정말 중요한 건데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으니까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는 나는 굉장히 사고가 열려있고 예전 연인들과 다 친구로 지낸다.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지금의 연인이 어떤 것을 느끼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연인의 감정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게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 나르시시스트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나르시시스트는 버림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들은 그 내면이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다고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 계속 말씀드려 왔어요. 물론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다 나르시시스트는 아닙니다. 그저 나르시시스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버림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서 안 그래도 스트레스로 가득 차 주체할 수 없는 이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에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르시시스트는 아주 작은 수치심에도 분노하고 폭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일컬어서 자기애적 상처라고 전문가들이 이름까지 붙여놨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것보다 더 큰 수치심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이들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연인을 사귀기 전에도 여러 사람들에게 여지를 주면서 어장을 만들어 관리하고 연인을 사귀고 있으면서도 그 어장을 떠나지 않으며 헤어진 후에도 그 사람을 어장 안에 그대로 두고 관리합니다. 그들은 자기 연인을 두고도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이 특별한 사람인지 늘 확인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버리더라도 바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장치를 마련해 둡니다. 이게 연인 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도 똑같습니다. 기존의 결혼제도 한 사람만 사랑하고 그 사람과만 성관계하고 그 사람과 죽을 때까지 함께해야 한다는 이러한 원칙이 이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끔찍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기준과 원칙을 자신을 향한 가스라이팅으로 생각하는데 지키고 싶겠습니까? 이들에게 뭔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자신을 옭아매는 아주 악한 개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어린 시절 부모의 영향이 아주 커요. 늘 자신을 불공정하게 대하고 억울하게 만들던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던 것들이 당연히 다 가스라이팅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하고 공정한 원칙과 기준, 질서를 가르쳐 줘야 할 부모가 공정하지 못한 폭군이었다면 이 부모가 가르쳐준 세상 모든 원칙과 기준, 질서가 다 폭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의무와 책임이 다 악한 가스라이팅으로 느껴지는 거죠. 모든 금지된 것들, 자신을 옭아매는 것들을 다 깨부셔야만 속이 후련해지는 겁니다. 이게 다 자신의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이런 부모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제발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는 곳이에요.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원칙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원칙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지킬수록 사회는 더욱 질서 있고 공정한 곳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뭔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 즉 기준이나 원칙이나 법규 같은 것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연인과의 약속을 계속해서 깨뜨리고 지키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연인이 뭔가 부탁하면서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들을 다 무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굉장히 자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멋진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있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질서들을 몽땅 다 무너뜨리면서 말이에요. 나르시시스트들은 금지된 것을 깨부수고 선을 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물론 사회가 병들고 불안정하고 시대에 뒤떨어져서 고의적인 외면과 타락이 판을 치는 상황이라면 그런 사회에서는 순응을 거부하고 금지된 것을 깨부수는 것이 오히려 정의로운 일이 될 수 있긴 합니다. 질서가 없고 부모의 폭력이 난무하는 가정에서는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정의가 되죠. 나르시시스트들은 나름 불공정한 가정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보려 발버둥치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가 자신의 가정과 완전히 똑같은 구조라고 착각하면 안 되겠죠. 사회의 모든 권위자들을 이기적이었던 자신의 부모와 똑같을 거라고 보는 그런 시각으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암튼 나르시시스트는 연인 몰래 연인이 싫어하는 짓 하는 것을 자신의 자유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자유가 맞나요? 금지된 행동을 골라서 하는 게 그게 자유인가요? 아니요. 사랑하는 연인이 좋아하는 것을 골라서 하고 사랑하는 연인이 싫어하는 짓은 안 하려고 하고 사랑하는 연인을 더 웃게 해주려고 매사에 노력하는 게 그게 진정한 자유죠.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내 연인이 지금 내 곁에 있다는 이 행복한 상황을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최대한 함께 기뻐하는 게 그게 자유 아닌가요? 부모님의 영향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채 세상의 모든 원칙과 기준을 가스라이팅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자신의 연인이 원하는 것, 부탁하는 것들까지도 모두 자신을 옭아매는 가스라이팅으로 받아들이는 이 나르시시스트들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선을 넘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는 이 나르시시스트들로부터 빨리 벗어나세요. 세상에는 좋은 부모님과의 관계 덕에 의무와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어도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고생하며 컸어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며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것을 정의라고 여기는 바른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것 같아도 부모의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부모의 생각을 자기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기 전에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사는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 부모가 중요한 만큼 내 연인도 중요하고 내 연인의 부모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줄 아는지도 보셔야 해요.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언행일치가 되는지, 갈등 상황은 어떻게 해결하며 자신의 잘못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인지, 약자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인지 등등 여러분이 제대로 연애를 하고 가정을 꾸리고 하기 위해서는 파악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자질들을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갖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해예요. 성숙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긴 시간 지켜보며 판단해내야 하죠. 오랜 기간 행복한 감정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냉철한 이성적 판단이 먼저 작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들의 심리와 특징, 대처법 등의 정보가 제 채널에 있으니 영상들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조심하고 판단해야 할지에 대한 눈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행복할 수 있는 멋진 연애를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더 많은 웃음으로 채우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들 때문에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